경남 김해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폐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이 완공됐고 시민 서포터즈가 출범하는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시민 체육공원에 자리 잡은 김해 종합운동장입니다. 1,8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된 전국체전 주경기장입니다. 육상 트랙과 잔디구장, 관람석 15,000석을 갖췄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지로 확정된 지 5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완공된 경기장에서 최근 전국 육상대회가 무사히 치러져 시설 검증을 마쳤습니다. 시민 안전과 교통, 주차 대책, 숙박시설, 방역 위생 점검 등 다양한 준비 상황은 수시로 점검 중입니다. 시설물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육상 경기 대회 때 훼손된 잔디 보수라든지 안전시설물 보강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김해 시민 2천여 명도 뜻을 모았습니다. 체전 기간 동안 손님 맞이와 경기 관람, 응원, 경기장 주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시민 서포터즈들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의 감동이 김해에서의 전국 체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과 많은 이 관람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체전 시기에 맞춰 김영원 미술관에서 국내외 조각 작품 전시회를 여는 등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 준비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